커피에서 펼쳐지는 좋은 말씀의 시간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너의 시작은 미흡했지만 끝도 미흡하리라. 오, 말씀 감사합니다. 와우. 영자야, 왜 이러니? 흐르는 물에는 애기가 끼지 않습니다. 단지 회전이 먹히며 막지 못할 뿐. 날로 먹은 기분이야. 색즉 시공, 색깔 들어간 공은 즉시 때리란 말씀. 정말? 레알? 야, 대충 넘어가자. 양보는 미덕이라 배웠건만 사실 지나친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구멍이 됩니다. 후위 공격, 김명욱의 스리야. 아, 네. 수비는 좋았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배려심이 너무 쩔었지. 다음엔 안 그럴게. 착으로 맞은 사람은 잘 자도 때린 사람은 잘 못 잡니다. 문성민의 볼 폭행. 미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 그래도 나 멋졌지. 매너 죽이지. 그게 매너면 팔이 더 셉니다. 매너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잠 못 잘 것 같아. 나 잠 좀 자게 해줘. 괜찮다고 말해줘. 그러자 볼 폭행 장면. 너 잠 못 자게 끝까지 말 안 해줄 거야. 잠이 보약인데 나 어떡해.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서브는 들어가야 맛있지. 씹고 쏘고 맛보고 즐기고. 흥부자 정다은. 아우, 왜 때려. 볼을 뽑았으면 세트라도 끝내야 하는 법. 일 잘하고 두들겨 맞고 많이 아프겠다.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광인 선수는 사사하지 마십시오. 온몸을 다 바쳤건만, 청춘의 기운을 날렸건만, 어렵게 정말 어렵게 살려낸 볼이 돌고 돌아 다시 내게 아픔을 줄 때. 아프리카 청춘은 강아지 볼. 젊어 고생했더니 골병만 들더라. 아유.